저는 한달반 전까지는 기도를 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한달반 전에 어머니께서 직장암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며칠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이 이제 매달려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는 간병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나와서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보다 거기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간병하던 걸 계속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데 음식을 자꾸 드시려고 하고요.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그렇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문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한테 짜증 많이 내고 했던 것들을 사매하면서 그동안 못한 거 이렇게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매 기도도 하고, 매번 울고 나니까 사매 기도가 다 끝났는지, 뭐 기도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머니가 그래도 병동에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좀 간호라도 해드려서 은혜를 좀 갚는 게 좋다. 이건지, 안 그러면, 아이고, 저 병동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간호해야 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이 걱정인지 그둘 중에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 마음도,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이때까지 지금 45일간 계속 병원에서 자고, 뭐 거의 제 생활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쪼그리고 자면서 일어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거는 본인만 나쁜 게 아니라 긴병에 뭐가 없다? 효자 없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이 말은 뭐 알아? 뭐못 움직이면 빨리빨리 죽지. 뭐 명이 붙어가 저리 있노? 빨리빨리 죽어라. 이렇게 되니까 그 불효자잖아, 그지?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가 된단 말이야. 그 마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은 뭐한 달이 길고 두 달이 길고 세 달이 길고 1년이 길지만은 돌아가시고 돌아보면 그게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아이고, 그석 달만 있으면 돌아가실 걸, 그 1년만 있으면 돌아가실 걸, 3년만 있으면 돌아가실 걸.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금은 간호하고 싶어도 어때요? 간호할 수도 없는데 내가 그걸 힘들어했구나. 이래가 죽고 나서 이제 10년, 20년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이제 후회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이익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바로 호스피스 병동 갔다 그러면 살아야 10년 살겠나, 안 살겠나? 몇 개월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수명이 한정이 됐잖아. 그지? 10년 살 것도 아니고, 5년 살 것도 아니고, 길어야 1년 아니야. 그지? 그 1년간 바짝 해주고, 평생 편안하게 살래. 1년간 그 약간 꼼수 쓰다가 내 죽을 때까지 엄마만 말하면 울고, 엄마만 말하면 울고, 후회하고, 맨날 저리 와서 참회하고, 그러고 살래. 그래가지고 아픈 나중에, 맨날 절할래. 스님한테 물으면 이제 500배랑 1000배랑.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절하고 살래. 바짝하고 그래.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 마음은 이렇게 굉장히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인지 굉장히 마음이 이거 바짝 편안하고 1년만 담담해.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 좀 힘은 들지만 등산하고 재미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제한됐잖아. 더 하고 싶어도 1년 더는 할 수가 없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이거 못한다. 좀 힘은 들지만은, 아이고,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를 생각해서 그저 즐겁게 하고, 조금 힘들면 뭐한테, 뭐야, 병 가는 사람 뭐라 그래? 간병인한테 좀 넘기고 꼭 내가 해야 효자 아니야. 누워 계시는 분이 뭐그 딸이 하든 남이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건 간병인한테 맡겨놓으면 환자한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마음이 안 좋다. 나중에 내 마음이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힘든 거는 가끔 간병인한테 맡겨가면서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 형제들이 해주면 좋고 형제들이 이걸 막 뺑뺑이를 돌리고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 다 지 마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 뭐 내버려 두고 간병인 시키고 돈 좀 들어도 한 1년간 만약에 간병인 때문에 뭐 몇천만 원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거 죽고 나면 그 돈 안 쓰려고 했다가 후회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돈 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네. 좀 과감해야 돼. 그러면 딱 계산해보고 간병인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길 뭐 수명을 연장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집착하고 이래 하지 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딱 이게 더 이상 인공적으로 막 억지로 명을 연장하는 거는 반생명적이야. 그 효도가 아니야. 이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면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만 죽을 때가 내가 죽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 법문도 오래 했잖아.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 죽는 목숨을 억지로 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돈도 너무 들고 이래서 지금 법으로 지금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억지 생명 이제 유지 못하게 법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그 법이 없어가지고 그 의사가 못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딱 얘기해가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냥 바로 떼주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래 많지 않으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가서 해주고 그 다음 힘들면 간병이 좀 쓰고 그리고 뭐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별로 중요 안 하다. 왜 여러분들은 꼭 그게 그래 들어야 되니 어머니가 키워줬는데 간병하면 힘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도 하라 그래도 힘들까 안 될까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엄마가 내 키울 때 힘든 거 생각하면서 또 고비를 좀 넘기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